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적 경험한 일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5살, 6살 정도 됐을 때의 기억인데 선명합니다.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그 땅에서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과자를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전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그런데 그 동전이 나온 그곳을 또 팠더니 다시 동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팠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전을 거기 땅에다 일자로 묻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동전 두 개를 가져다가 과자를 사 먹었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 동전을 여기다가 묻어놨을까?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두 개를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물어보다 잘못하면 들통이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 한 개 두 개씩을 거기서 파서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과자를 먹는 동안 궁금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돈을 여기다가 묻어놨을까? 숨겨놨을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위에 형님이 제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뒷마당에서 돈 가져갔냐고, 동전. 그래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의문은 풀렸어요. 형님이 이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을 빼다가 거기에다가 묻어놓고 하나씩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저한테 얻어 걸렸고, 그래서 저도 같이 그게 동참을 해서 잘 갖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는 거죠. 분명 어떤 사건이 있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엎드러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오늘 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물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누어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지요. 상황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비난 게임을 하게 돼요.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만들었고 욕심과 교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주 명백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요, 사실은 나 자신에게 돌려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죄의 보편성이에요. 사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 자신을 살펴보고 제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녀의 문제는 100% 부모의 잘못이에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된 우리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서 몰라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잘 키우는지를 몰라요. 거기다 생활에 어려운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부모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만 해요.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한 게 틀리진 않아요. 고생했어요. 근데 고생만 했나요? 그 아이 때문에 받은 기쁨은 없었나요? 그 자녀 때문에 얻었던 즐거움은 없었나요? 얼마나 즐거움이 많았나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로부터 얻었던 즐거움은 다 잊어버렸고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불행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참 행복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정말 귀한 생명이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네가 한 번만 웃어주면 엄마 아빠는 힘들었던 그 모든 수고도 다 잊을 수 있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보배다.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안에 있는 결핍은요, 부모의 인정 한마디면 너무나 쉽게 풀려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보배 같은 존재다. 이 말 한마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했던 것밖에 생각을 못하니까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부모는 자식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형제와 다투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떤가요? 싸우지만 말도록, 싸우지 못하게만 해요. 사실은 다투는 게, 형제 간에 다투는 게 사회화 과정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부모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야단쳐가지고 둘 쪽 다 상처를 줘요. 모르기 때문이지. 그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 참여를 시키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니까지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애틀란타라는 곳에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살 집을. 집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을 구입하면서 네 식구가 집을 다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집을 다 보러 다니고 나서 각자가 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을 하나씩 추천하자. 대신 자기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 집을 좋게 생각하는지 최소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 돌아와서 함께 결정하자. 그리고 마지막은 투표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결정할 권한을 줘도 엄마 아빠가 보는 것이 뛰어나지. 아이들은 아직 부족하니까요. 자, 집을 다 한 10채 정도를 보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서로 자기가 한 곳씩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자기가 본 집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큰아이가 또 자기 본 집들을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집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에 맞는 돈, 이 돈에 맞는 집, 그리고 지역이 괜찮은데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 뭐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죠. 다행스럽게 둘째 아이가 선택한 집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추천한 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샀어요.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 짐을 다 드리고 문을 열고 식구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더니 둘째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 집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 결정을 행사하도록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존중하며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부터 아이들을 길을 죽인 거죠. 자, 여기 9절인데요. 재앙은 오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죄들은 마치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벌인 죄악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재앙이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재앙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자녀도 되어보고 부모도 되어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워보고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했잖아요.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것들, 용기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은 가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참 행복했단다. 너를 키우는 동안 네가 없었다면 엄마 아빠는 아마 지금처럼 살기 어려웠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아이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낸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일들을 해주지 못하니까 늘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재앙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내부적인 분열이나 나라가 약해졌을 때 벌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서지 못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라가 어렵고 모두 타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두각을 나타내게 됐죠. 그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꼭 있어요. 아무리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도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며 자녀들을 튼튼하게 키워가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정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어떤가를 관심하고 그의 내면을 채워가고 그리고 그를 건강한 어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부모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요.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게 될 때 무슨 큰 변화가 아니고요.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일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내 삶을 통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상황을 넘어서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영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면에 하나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신앙의 실력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생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하시되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